버팔로 옥토홈스. 자, 정 본부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꼭 이 빠지지 않고 항상 꼭 참석하시네요. 아, 예, 이번에 저희가 동아전람? 예. 예, 그 스포츠 레저 산업회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예,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저희가 한 1년 정도 됐었나요? 네, 예, 한 1년 만에 나오신 거 예전에 트랜스밴 저희가 예, 저희 소개하고. 트랜스밴 무대. 예, 예, 예. 한번 촬영 한번 했었죠. 지금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좀 야심차게 준비해서 네. 4세대 카니발 작년 하반기 출시되자마자 개발해서 올 상반기에 이제 출시한 무대. 아... 카니발 세미 캠핑카 지금 큐브 벤이란 무대. 큐브 벤이요. 여기 보시는 첫 번째 모델은 지금 4세대 모델의 4인승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4명이 살 수 있다고요? 예, 예. 이 모델은 지금 9인승 예. 카니발 지금 모델을 가지고 4인승으로 이제 제작해서 나오는 모델이고요. 위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이제 낮은 평상 이렇게 평상 구조가 되어 있어요. 좌우는 저희 아, 트랜스밴처럼 좌우에 이렇게 수납장. 여기 뭐 긴 낚싯대라든지 예, 예. 이런 긴 수납 할 수 있는 수납장이 따로 되어 있고요. 4인승에 그럼 여기서 여기 취침은 취침도 4인. 가능한 이유가 지금 밑에 공간을 보고 계신데요. 예. 카니발 이 내부 측면에서 측면 전체를 지금 침대를 사용하는데요. 두 명. 네. 여기서 예.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아 여기 오면 두 명이 또 이제 취침 가능. 네, 맞습니다. 아 그래. 저희는 그 스트레스 저희 트랜스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하이루프가 올라가고요. 그 위에 이제 팝업 루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카니발 모델은 저희가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예. 국내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 수입품이에요? 예, 이태리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오토홈사라고 있습니다. 이태리 오토홈사에서 나오는 그 메졸리나 루프탑. 아 메졸리나 예. 그대로 예, 올려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와.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죠. 일반적인 네. 국내에서 FRP로 뭐 만들고 안에 국내 원단 텐트 원단으로 만드는 이런 팝업 베드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안에 있는 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위에 루프라든지 안에 이런 쇼바 링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견고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원단. 원단이 일반 그 텐트 원단하고는 달라요. 브랄론 원단이라고 해서 좀 특수 원단을 쓰기 때문에 방수 방풍은 기본이지만 단열과 결로 기능까지 현상을 잡아주는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면에 창문들이 있지만 이 코너 부분 있죠? 네네네. 여기도 지금 여기서 보이시면 창문이 안 되어 있지만 안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창문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360도 뷰를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대왕감 있는 창문이 다 있고 네 맞아요. 아, 또 모델이 에어탑 360 360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모델 보시면 오 이거는 이제 삼각 루프 에어패스 이건 콜럼버스라는 모델이에요. 삼각 루프탑에 앞에 보면 전면이 완전히 개방되는 모델입니다. 아까 먼저 보신 모델은 루프를 썬루프 타입이라고 해서 썬루프 안쪽을 절개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차체는 손상을 주지 않고 썬루프를 통해서 이제 실내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예. 시스템이 썬루프 타입이고요. 예. 지금 우측에 있는 이 모델은 아예 루프 절개형이에요. 루프 절개를 했다면은 예. 하이루프요. 아, 아하. 루프 잔치를 저희 스타렉스 트랜스밴과 동일하게 예, 예, 예. 루프를 절개하고 팝업 베드를 올려서 그 공간감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리고 올라오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내리는 걸 어렵지 않고 예, 예 살짝만 이렇게 해서 루프를 내리면 이쪽 공간 이 도안을 아~ 열고 이 공간으로 이제 올라가서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실내에서 동일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은 이만큼 지금 올렸기 때문에 그 하이 리무진들처럼 네. 이 실내 공간을 좀 높여놨다는 게 또 특징이고 지금 여기 보시는 모델은 3세대 모델. 3세대. 이거는 작년 저희가 초에 출시를 해서 네. 작년부터 1년 뭐 지금까지 쭉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3세대 지금 워낙 차가 많이 판매가 되어 있고 쓰시는 오너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구조 변경
내가 쓰시는 차를 가지고 그대로 오셔도 그렇게 딱 구조 변경해서 캠핑카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얼마가 이렇게 추가? 카니발 같은 경우가 이제 1,66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요 구성 전체 하시면 네. 하이루프 시스템에 팝업,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낮은 평상 구조, 그 다음에 매트,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구성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TV장 들어가서 TV 시스템까지. 이렇게 전체,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 전기까지 기본 해서. 전기는 인산철 100A에, 그 다음에 주행 충전 시스템.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인버터. 인버터는 옵션이세요. 옵션이요. 네, 예. 네. 지금 요게 4세대 모델로 제가 한번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는 이렇게 평상시에 주행 모드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턴테이블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네, 4세대는 약간 이제 자동식이네요. 아, 예. 네. 3세대는 이제 그거는 옵션마다 좀 다른데요. 이렇게 4세대는 지금 전동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동식.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끝까지 밀어주시면 그 앞에 주행하실 때 뭐 두 분이서 앞에 둘, 뒤에 둘 해서 네 명이 충분한 공간으로 가지고 예. 데일리카로 승용차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캠핑장에 도착하셔서 캠핑을 하시거나 차박지에서 내가 잠깐 쉬실 때 저는 그대로 그 아까처럼 바로 변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변환해서 바로 쓰시면 되죠. 이렇게 지금 2열 시트를 턴테이블 해서 지금 이렇게 돌리신 거거든요. 수납함 겸 예. 예. 침상. 침상 여기에 이건 아마 스트렉스 보셨을 때도 아마 같이 네네네. 이렇게 돌아갱이하게 지금 요 공간에 힘 받게끔 평상에 힘을 받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 옆에 또 힘을 받지만 앞쪽으로도 힘을 받게. 매트리스 끝단에서 요 앞에까지가 1850이 나오고요. 1850이요? 네, 그리고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하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요 시트 요 안장 부모도 여기 한 500이 나오시기 때문에 뭐 충분한 뭐 키가 크신 분들도 다 주무실 수가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서장훈 오셔도 충분하겠는데요. 네. 네. 이렇게 썸나프를 쭉 개방해서 네. 여기에 공간 아하. 이렇게 또 개방이 되죠. 아까 절개형 얘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예. 보면 얘는 지금 썸나프가 가운데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열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이제 2층으로 출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외부 사다리도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외부 사다리를 통해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밖에서요? 네, 하죠. 네. 그래서 뭐 4인 가족일 경우 4인으로 이제 주행하실 때 데일리카로도 뭐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고 가족들이 예예. 예, 예. 성인 둘, 아이 둘 가시면 위에 아이들 또 침상, 밑에 이제 성인 침상으로 쓰시고. 저희 루프의 장점이 이 오톰사의 요 메졸리나 루프탑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은 전체 길이가 2100이 나와요. 그리고 폭은 1300.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두 명이 잘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얘는 이 밑에 침상 이 사이즈가 성인 두 명 충분하실 수 있는 사이즈죠. 그대로 올라가서 똑같은 사이즈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죠. 이게 그래서 저희 차를 많이 또 찾아주시는 게 실용적인 부분에서 실용적. 편안하게 내가 잠자리를 쓸 수 있다. 어차피 내가 나가면 뭐 4인이 갔을 때는 4명이 또 쓰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면. 그러면 요 찾으시는 분들이 3세대와 4세대를 놓고 예, 예. 좀 예, 어떤 세대를 더 찾는지. 이제 구성은 다 3세대나 4세대나 다 동일하게 구성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선택도 삼각이나 루프 선택하시면 되고 절개형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썬더풀 하실 건지 선택 가능하시고요. 내부도 4인승으로 가실지 또한 6인승으로 가실지 선택이 다 가능하신데요. 3세대는 지금 신차로는 작업이 안 되시는 거죠. 4세대가 나오면서 아예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3세대는 내가 쓰시던 오너분들이 가져오시면 구조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내가 조금 저렴하게 캠핑카를 꾸미고 싶다 하시면 중고차로 내가 차량을 이제 구매해서 오시면 이렇게 세팅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제 신차로 원한다. 네. 신차 자체로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시면
신차를 저희가 기아에서 주문해서 저희가 그 받아서 이렇게 캠핑카로 다 작업이 된 힙으로 바로 출고 인도까지 해드립니다. 4세대는 그러면 총 비용이? 총 비용이 물론 옵션 마찬가지로 지금 출고가 작년 말 하반기부터 출고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쓰시는 오너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번호판 달고 지금 쓰시던 차량도 가져오면 3세대랑 마찬가지로 구조 변경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구조 변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큐브밴 썬루프형일 경우에 지금 이게 4세대입니다. 이게 1660만원. 1660만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60만원에 버스 포함가로 내가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는 거고요. 캠핑카로. 네. 그 다음 내가 신차로 저에게 주문을 해주시면 신차로 가격은 5370만원. 신차 포함해서 5370만원. 예, 이번에 차량 금액, 차량 요 큐브밴 S 모델이 이렇게 가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큐브밴 4세대 4S 썬루프형이고요. 큐브밴 4C 지금 하이루프 절개형으로 가시면 절개형, 예. 이게 이제 리무진 타입으로 이제 나오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지금 차량 포함해서 차값은 예. 5,590만 원이 나오시는 거고 내부 차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구조 변경을 할 경우에는 1,870만 원. 이게 예. 지금 4세대인데 지금 3세대 절개형을 보셨거든요. 네. 4세대에 제가 절개형 한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절개형. 여기 아까 이제 6인승. 이것도. 아, 6인승으로 네. 해가지고요. 6인승으로 했을 때는 근데, 취치민호는 똑같이 이것도 4인승 되는 거잖아요. 얘는 4명이. 특징이, 우선 루프를 한번 먼저 보시면, 똑같은 삼각 루프에. 예, 똑같은데요? 예. 삼각 루프에 이제 팝업밴드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안에, 루프 절개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루프형 리무진 타입인 거죠. 아~ 보시면 여기가 아까 지금 4세대 보셨던 네. 썬루프 타입과는 다르게 아예 전체가 절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모델은 이제 3세대하고 틀리게 저희가 이 하이루프 올라가 있는 이 하이루프 높이를 높여놨기 때문에 실내 안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실내 고가 3세대에 아까 올라가 있던 그 높이하고는 더 이상 아~ 높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안에서 루프를 닫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닫으시면 이 공간 루프를 닫고 주행 시 항상 이 공간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하이 리무진들 많이 나오잖아요. 4세대 뭐 하이 리무진도 많이 나오는데 얘는 리무진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이가 보통 지금 리무진 높이까지 나오는 사람이 안에서 이제 주행 시에도 더욱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팝업배드를 장점은 이렇게 열어만 놔도 벌써 환기되는 이런 느낌이 통풍이 다르거든요. 네. 이게 그냥 꽉 막혀있는 뭐 리무진이나 일반 차량들하고는 다르게 차에 오랜 시간 머무르셔도 얘는 쾌적한 게 내가 쓰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하이 리무진형으로 리무진 타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무진 타입의 팝업 베드 2층 침상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구성은 6인승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지금 1열, 2열, 3열까지 그대로 다 살려놓고 얘는 4열까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게 탈부착이 가능한 캠핑 박스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제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추가 시설들을 넣기 원한다 하면 저 밑에 4열에 있는 싱킹 시트는 빼내고 거기에 이제 전기 시설이 들어가면 얘는 딱 6인승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입 아니면 내가 9인승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9인승도 그대로 유지하고 캠핑 박스만 딱 올리시면 이 박스를 통해서 베드가 됩니다. 베드 된 거 제가 우측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시죠. 필수 뭐 해야 돼? 오. 이게 이제 베드 된 무대. 이게 지금 3세대 아까 저쪽에서 4인승을 보셨는데 예. 얘는 3세대의 6인승. 3세대 6인승. 예, 4세대 6인승 지금 보고 오셨고요. 예예. 요 6인승을 보면 이 똑같은 이제
카니발 9인승을 가지고 1열, 2열, 3열까지 살려있는 거고요. 아까 저 눕혀져 있던 3열 시트 위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트리스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시트를 세워서 6명이 타고 가시고 예. 과선은 시트만 그대로 제껴놓으시고 매트만 깔아주시면 이렇게 내가 침상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뒤에는 뭐 에고잇박스 아, 예, 맞아요. 어? 예. 요즘 그 에고잇박스 느낌으로 나오는데 얘는 이제 한국형 에고잇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캠핑용 테이블이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요 모델은 지금 요 슬라이딩 돼서 요로 지금 다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아하. 그래서 지금 얘를 쭉 빼낸 모델이고요. 요게 빌려서 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접 살짝만 보여주세요. 예예예예.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 이것도 새롭게 빼내고 개발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에고잇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캠핑 박스 모델로 해서 내가 여기 원버너도 넣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가스 얘는 싱크 볼도 넣어서 쓰실 수 있고 도마 놓고 내가 지금 이 뒷공간에서 간단하게 뭐 요리해서 취사가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캠핑박스 버전을 넣게 되면 6인승으로도 아니면 밑에 시트까지 안 떼어놓으면 9인승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시회 때 예. 나오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기회가 돼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예, 예. 다음에 또 뭐 기회가 시간이 되고 기회 되면 제가 또 본사를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